여러분, 혹시 이런 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사리, 발암물질 있음. 여러분 삶아서 말려먹어. 두루, 복통, 설사, 구토, 유발암. 찬물에 2시간 담갔다가 데쳐먹으면 괜찮아. 원추리, 식중독 유발, 과다 섭취 시 3일 이내에 사망. 독성 없는 어린 놈만 골라서 먹을 거야. 독이 있는 식물도 굳이 씻어먹고 데쳐먹고 삶아먹고 무쳐먹는 한국인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서 나물을 먹는 걸까요? 오늘의 교양만두는 나물의 민족입니다. 우선 나물이라고 하면 산이나 들에서 채취한 식물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식물이나 채소를 가볍게 데치고 양념을 한 한국식 반찬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우리 밥상에는 아주 일상적으로 나물이 올라오는데요. 예를 들어 취나물 반찬의 경우 취나물이라는 하나의 식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름에 취가 붙은 많은 종류의 식물이 다 취나물 반찬이 될 수 있죠. 물론 서양권에서도 야생에서 자라는 허브나 잎채소 를 먹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샐러드나 요리의 일부 재료 혹은 약용으로 사용하고 있죠.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여러 가지 채소를 즐겨 먹긴 하지만 한국만큼 산나물을 일상적으로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소비하는 나라는 드물다고 합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 나물을 수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잘만 먹는 나물들이 외국에서는 식용 근거가 없거나 약품 및 화장품 원료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른 나라에서는 저도 안 먹는 잡초들도 전부 나무라하는 한국의 식문화를 이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먹을 게 없고 가난했기 때문에 잡초까지 먹었던 것이다. 사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산나물은 한국 역사에서 아주 대표적인 구황식품이었기 때문이죠. 농업 혼자 국가 경제를 캐리하던 시절, 흉년이 들거나 전쟁, 자연재해 때문에 농사가 폭망할 때를 대비하는 건 필수였습니다. 나라에서는 백성들이 굶어 죽을까봐 구황식품 리스트, 구황 레시피책까지 만들어 뿌렸는데요. 여기 적혀져 있는 식품 목록을 보면 5만 가지 뿔떼기들 총출동한 거 보이시나요? 한반도에는 안 그래도 산이 많고 산에서 나는 식물들은 공짜였으니 가난한 백성들은 일상적으로 나물을 채취해서 먹었습니다. 일부는 잘 말려뒀다가 먹을 게 부족한 때에 요긴하게 사용했고요. 바닷가나 섬 지역에서는 온갖 종류의 해초, 즉 바다에서 나는 나물까지 알뜰살뜰하게 먹어서 배를 채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만 가난한 거 아니었다고! 생각해보면 어느 나라나 신분이 낮은 백성들은 형편이 어려워 항상 배를 골고 살았습니다. 게다가 14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낮아진 소빙하기였는데요. 허구한 날 흉년, 기근, 질병으로 전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던 때입니다. 야생 잡초라도 뜯어먹고 살아야 했던 건 우리뿐만이 아니었겠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먹을 게 풍족해진 시대가 온 지금 유독 한국에서 산나물을 먹는 문화가 찐하게 남아있는 이유. 이쯤 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우리 조상님들은 그냥 맛있어서 나물을 먹은 거 아닐까? 때는 1797년 5월 개처럼 일하던 36세 공무원 정약용은 회사를 무단 결근하기로 결심합니다. 상사한테 말도 안 하고 몰래 한양을 벗어난 정약용은 배 타고 한강을 거슬러 자기 고향집이 있는 남양주로 도망쳤죠. 그리고 2박 3일 동안 자기 형들이랑 같이 개꿀 휴가를 보냈는데요. 그때 쓴 기록들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형들이랑 물고기를 50마리나 잡았다. 미나리 매운탕도 끓여 먹었다. 존맛탱. 산나물이 제철이라 등산하면서 냉이, 고사리, 두근 모두 대여섯가지나 먹었다. 존맛탱. 굶을 걱정 없던 양반조차도 산나물이 맛있어서 먹었다는 거. 조상님들이 원래부터 나물에 미쳐 있었다는 사실은 농가 월령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농가 월령가는 한 해의 농사일이나 각종 풍속들을 월별로 정리한 지침서인데요. 맛있는 나물 반찬에는 고기도 못 비빈다는 극한의 주접. 들나물 캐와서 맛있는 거 해먹어야 한다고 난리 난리. 산나물 캐다가 무쳐 먹을 생각밖에 없는 맛잘알들. 참고로 이 농가월령가를 지은 사람은 정학용, 정약용의 둘째 아들입니다. 나물 좋아하는 것도 유전인 듯. 임금의 수라상에도 매끼마다 익힌 나물과 생채나물이 꼭 올라갔습니다. 수라간에서는 6명이나 되는 채소 요리 전문가를 두고 신선한 채소를 공수해 음식을 만들었는데요. 봄이 되면 여러 고을에서 진상한 제철 산나물을 수라상에 올렸고요. 중요한 국가 제사에도 산나물을 올렸습니다. 특히 연산군은 굳이 강원도에서 난 산나물을 고집했다고 하죠. 궁중에서는 매년 입춘이 되면 오신반을 먹는 전통도 있었습니다. 오신반은 움파, 달래, 무싹, 산갓,
당귀싹 등 매운맛이 나는 다섯 가지 나물 음식을 뜻하는데요. 경기도의 여섯 지역에서는 눈 속에서 자란 봄나물을 채집해 궁중에 진상했습니다. 채소가 귀했던 겨울을 보낸 후 건강도 챙기고 봄을 맞이한다는 의미로 갓 움튼 나물을 먹었던 거죠. 우리가 나물을 즐겨 먹는 이유는 아주 복합적입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산이 많았기 때문에, 맛잘알이기 때문에, 국가 발전 속도가 너무 빨랐다 보니 전통적인 식문화가 계속 남아있는 거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하지만 가면 갈수록 점점 나물을 적게 먹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물 처돌이인 만두는 산채비빔밥 하는 곳도 점점 사라지고 이젠 절에 가야만 먹을 수 있다면서 울더라고요. 우리 전만이 여러분은 나물 많이 많이 소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국 산나물 축제도 흥하도록 꼭 많이 가주시고요. 참고로 산나물에 대해 조사하다가 알게 된 사실 하나. 당군 신화 속 곰과 호랑이가 먹은 마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건데요. 사실 마늘은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온 걸로 추정되며 한반도에서 자생하는 식물은 아니었습니다. 즉, 당군신화 원본에서 마늘이라고 해석하는 한자 산은 당시 기준으로 마늘처럼 아린 맛이 나는 달래나 명이나물로 추측된다는 거. 역시 나물의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 교양 만두였습니다.